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제 금요일입니다. 저는 왜 이번 한 주 왜 이렇게 길었죠? 저만 길었나요? 아, 저는 매주 길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네. 다들 집으로 가는 시간에 네. 저는 오히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일을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게 좀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밤에 나오는 시간이 네. 많은 분들이 일단 불금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시간에 모여서 뭔가 하는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불금 못 찍이죠. 근데 확실히 최근에 좀 많이 늘었어요. 밤에 나와서 노시는 분들 그다음에 네. 제가 딱 오면 여의도가 약간의 조금 뭐라 할까 북적북적해요. 예, 북적북적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는 물론 일단은 이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이 많다 보니까 네. 나오신 건데 어쨌거나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밤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예. 다시 여러분 들어가세요. 네, 어떻게 오늘 제가 호루라기라도 쓰고 여의도를 순찰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은 오늘만큼 이번 주는 좀 다들 이제 집에서 안전하게 또 집에서 모이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제 밤에 또 우리 장본부장님 활동하시는 것도 보시고 만약에 미처 못 봤던 미주알 고주알이 있다면 집에서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오늘 밤에는 뉴욕 증시를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요. 저희 어제인가 그제 영상 보니까 그제 수요일날 영상 보니까 저희가 1번 버튼 눌러달라고 했던 그 실시간 영상을 보시고 그 업로드된 영상에도 댓글로 1번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불금에 내가 만약에 오늘 나갔다면 난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댓글 함께 나눠주시면서 서로 대리만족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고요. 이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유독 더 상승을 했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확진세 힘입어서 네. 다시 한번 이런 코로나 때 각광을 받았던 그런 빅테크 기업 그리고 기술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면서 이렇게 3대 지수가 보통 네. 소폭 상승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물론 백신 희소식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피로감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어서 이 부분보다는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들끼리 오늘 갑작스럽게 네, 추가 부양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큰 흐름이 보였습니다. 네. 오늘 김동관 팀장님 왜 이렇게 더듬으시는 거예요? 초반부터. 그리고 확진자 힘을 입다니요. 지금 확진자분들에게 힘을 입으면 안 되죠. 이제 그분들. 네. 예. 오늘 다소곳하게 또 손을 이렇게 모으시는데 이제 제가 오늘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아 되게 오늘 한 네. 40대 포스 있는 네. 그런 네. 앵커 느낌이라서 네. 화면을 보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기고 지금 안에서 저보다 한참 위에 계신 PD님도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고 제 모습이 지금 굉장히 어머님스러워서 좋아 보입니다. 아주 예. 그 저는 동년배 같고 좋죠. 아 최근에 본 모습 중에서 가장 오늘은 정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동년배 같은 거잖아요. 예. 사실 네. 이제 아까 시장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려워요 시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숫자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방점을 두실 건지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방점을 두실 건지 아니면 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방점을 두실 건지에 대해서 따라서. 그 종목을 사는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이 바뀌고 있는데 어제 하루 올라간 기술주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다음 페이지 나오는 섹터를 보게 되면 기술주가 올라갔는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백신 개발에도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백신 개발도 거죠? 기대하고 있고 쉽게 하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가져가는 약간 그런 거라.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이제 나쁜 건 안 보이는 건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혼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막 해봐 그 뭐라 그러죠? 이것저것 사고팔고 하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약간 진드간이 있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네. 실제 많은 분들이 일단은 뭐 뭘 팔고 뭘 넘어가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네. 좀 이따가 한 12월 달에 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가운데 어제 발표됐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앞자리가 6이길 바랐지만 네. 좀 더 올라갔어요. 74만 2천 건이 네. 나왔는데 예상치가 70만 건. 근데 뭐 이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확진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으니까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제가 보기에는 한 1, 2주 정도는 더 증가할 거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제 이런 부분을 각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나오는 것처럼 지난번에 소매 판매 지표도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지표는 안 좋을 거다. 다만 일단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제가 보기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당장 12월이 되면은
뭐가 나오든지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잠깐의 악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지금 와 신규 확진자 수 이거는 김동근 팀장님이 좀 체크해 주세요. 아까 네네. 확진자 얘기하셨으니까. 네. 네 지금 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많은 네, 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고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맞아. 너무 간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신규 환자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 만에 35%가 증가하는 그런 수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주마다 제발 돌아다니지 말아달라고 특히 추수감사절에 돌아다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주에서는 지금 1, 2주 내로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영업을 중단하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확진자 수가 앞으로도 너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진처럼 지금 마스크를 벗고 아니 왜 너희들이 우리들의 자유를 침해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 마스크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규정을 좀 이렇게 논의를 한다고 그런 얘기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이런 국민성 그런 아니, 문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정부에 반하는 뭐 그렇죠. 모든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그냥 정부가 네, 뭐 맞아요. 하라 그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독일에서의 의회에서 현재 지금 개정되고 있는 개정 안에 네. 뭐가 있냐면 상점을 닫아하면 닫아야 되고 열어하면 열어라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거죠? 그걸 얘기할 때 예,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산다고 그러면 국민의 건강보다 나의 어떤 자유 내가 문 열 때 열고 닫아야 되는데 왜 네가 참가하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많이 저항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또 덴마크가 이런 시위하다가 지금 이제 덴마크는 강제 접종법이에요. 접종을 강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사회 활동을 아직 금지시키는 그런 법이었는데 접종이요? 예. 근데 9일 동안 시위를 9일 동안 했습니다. 밥을 시민들이 안 먹고요? 밥을 안 먹었냐고요? 아니 밥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어가겠죠? 그건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9일 동안 시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그걸 폐지시켜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유럽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국민성 어떤 문화가 있는 건데 나의 어떤 자유에 침해하지 마라 라든지 아니면 나를 갖고 속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코로나는 웬만해서는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유럽 쪽은. 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자유에 대한 침해 뭐 이런 것의 문화가 확산될 때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좀 나서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처음에 이제 스테이트홈 할 때도 그런 그렇죠. 캠페인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좀 같이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본인의 물론 몇몇 분들 중에서는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힘이 들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좀 조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부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화들이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독일어를 제가 몰라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못하겠네요. 독일어로요? 네. 독일어는 저희가 웬만하면 하는 말이 없죠. 사랑합니다. 예. 네. 네.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드리도록 할게요. 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0명이 넘어섰고 지역별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곳곳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분간은 좀 서로서로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이 가운데 백신 관련된 소식은 네. 일단 영국 쪽에서 옥스퍼드와 아스트라제네카 네, 제가 이거는 네. 준비해봤는데 이게 지금 240명, 70대 노인 240명한테 접종을 시켰는데 네. 이제 96%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나오면 얘는 이번에 이제 조금 올려갖고 이게 96%. 12월에 삼상 발표한다고 예,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아니고 얘네들 그냥 노인층에 상당한 면역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걸 발표했는데요. 삼상에 대한 결과는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한다 했으니 곧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화이저, 뭐 존슨앤존슨, 모더나가 지금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약이 다 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매출을 네. 올려야 되는데 네. 한국 같은 이런 유수한 국가에는 먼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한국 했다. 근데 네. 사실 영업이 만만치가 않은 게 한국에 딱 들어왔더니 이 독감을 맞았더니 잘못됐다는 소식 하나 때문에 1,900만 개의 백신이 지금 현재 1,300개 맞았고요. 600만 개를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1,900만 개 예, 중에서 예, 600만 예, 개가. 600만 개가 아예 없어버리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왔다가 화이자 맞았는데
누가 부작용이 예, 갑자기 뭐가 터졌다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용이?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약간의 그 한국 같이 뭔가 이렇게 조그만 기사를 크게 얘기해 주는 이런 국가에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얘기했지만 정말 한국에 왔더니 이런 부작용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네 가지 제약회사가 이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쵸.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그쵸. 예, 지금 4달러 네. 한번 왔는데 그러니까 비용도 그렇게 해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쪽은 기르고 있다는 것까지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검색하면 한국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있기도 네. 하더라고요. 또 OEM 생산도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사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백신이 접종을 맞을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 정도로 하반기요.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도 너 백신 나오면 바로 맞을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부작용이 무서워서 맞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근데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많이들 선진국에서 이미 다 맞겠죠. 유럽이나 네, 미국 쪽에서. 네, 지금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네 개 회사 말고도 엄청 많대요. 개발 중인 회사가. 그러니까 미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봐가면서 어떤 게 좋은지를 고를 수 있는 네. 시기가 오니까 너무 성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냥 내년 여름 이후에 맞겠지라고 네네.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월가의 전망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백신 개발이 만약에 제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S&P500 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4대 금융사에서 전망을 했는데 네. 금융사라고 하기엔 시티그룹이 들어가 있네요. 네, 뭐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조건은 그겁니다. 네.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되면 대면이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되면 다 없는 겁니다. 시티가 3,800 가장 낮게 얘기했고요. 네. 크레딧 스위스가 4,050, 골드만삭스가 4,300, JP모건체가 4,500인데 4,050 정도 선이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모여 있는데 4,000선이죠. 이게 바로 S&P500에 지금보다 한 22%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인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많이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의 백신 개발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눌려있던 그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이들은 눌려있는 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지수는 약 대략 한 22%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치를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럼 나 어떻게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답을 드리자면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그냥 스파이가 정답이다. 예. 왜냐하면 스파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가 약수된 건 아니지만 네.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스파이를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상 확인해봤고요. 현재 시점에서 과연 월가의 시가 이에 따라 우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한 주 동안의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세 종목씩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여섯 종목 확인해보시죠. 자, 베스트 종목은 테슬라와 보잉 그리고 모더나 보겠고요. 워스트 종목은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그리고 로고스와 인텍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 종목 첫 번째로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락했죠? 네, 이번 한 주간 이 월그린 부츠가 7.75% 이렇게 하락한 하였는데요. 네. 이 월그린 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 파머시가 지금 런칭된다라고 그렇죠. 뉴스가 나오면서 이 CVS와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월그린 부츠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CVS 다음으로 네. 큰 그런 메이저 약국 체인인데요. 딱 듣기만 하더라도 아 약국 체인이다. 그만큼 오프라인 매장이 많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아마존같이 이미 온라인으로 이미 점령을 한 상태에서 네, 이런 월그린같이 오프라인을 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약국 체인에게 있어서 네. 가장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아마존 파머시가 지금 이미 마케팅으로서 뭐 구매하게 뭐 80%라든지 40% 그렇게 네, 할인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네. 무료 배송도 하고 있고 아마존의 규모 자체도 이미 뭐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너무나 큰 악재이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월그린 부츠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지금 자체 앱도 있고요. 네. 그리고 1억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아마존 파머시가 나오고 나서 어제 바로 지금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30분 내로 가깝게 있는 그런 월그린 매장에서 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이런 월그린 같은 이런 체인 전문점들은
앞으로 이런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가능하냐 못하느냐를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헤쳐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전문가 8명이 보유 의견 그리고 2명 매도 의견을 보이고 네, 있는 만큼 네네 지금 현재 매수 의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이런 아마존이 정말로 저희가 최근에도 뭐 아마존 게임도 이제 출시가 되었고 네. 이제 아마존이 이런 프라임 멤버십에 대해서 더욱더 이런 프리미엄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월가에서도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프라임 멤버십에 대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프리미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존이 지금 현재 주가가 사실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다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의견이 전체 의견 중에 100%다라고 네. 하는 것만큼 이 아마존은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그린 부츠 같은 기업들은 네, 어떻게 온라인에 진출을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CVS 저희가 다뤘을 때 주가 움직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 이 종목도 역시나 뭐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덜 오르긴 했지만 바닥권에서 반등을 함께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마존의 그 파머시 사업의 진출 소식 당일날에도 주가가 9% 하락했고요. 이후 3% 이상 하락, 3% 가까이 하락, 그리고 또 하락세를 보이는데 제가 앞서서 매도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메릴린치나 지금 레이먼드 제임스 쪽에서 매도 의견 레이먼드 제임스는 보유 의견이네요. 근데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고요. 매도 의견은 10월 때부터 계속해서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목표 주가를 보니까 지금 주가가 37달러 선인데 37달러 아니면은 40달러 수준입니다. 반면에 CVS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부츠보다는 난데 그래도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 뭐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워스트로 로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스도 한 7%대 정도 하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로우스도 지금 7.13% 이번 주 하락을 했는데 홈디포가 지난 이번 주에 같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훨씬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EPS 같은 경우에 홈디포가 뭐 13센트 이상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반면에 로우스는 네, 0.1센트 이렇게 1센트 이렇게 예상치를 빗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나 EPS가 28% 뭐 40% 이렇게 성장을 한 좋은 모습이라고는 보였지만 네. 여전히 월가에서의 기대감은 절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런 로우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그만큼 기대가 크고 지금 현재 주택 판매 지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 사상 최대치이고 네, 계속해서 오늘도 발표가 났지만 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우스가 이렇게 조금 매출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지금 이 로우스도 온라인 매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개선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매장 직원들에게 있어서 이런 인건비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지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승한 여력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홈디포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회사인가요? 그 홈디포 말고 네, 같은 회사죠. 같은 영역인 거죠? 같은 주택 개선용품 판매 업체죠. 근데 파인도 1등이 홈디포 오, 얘가 2등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로우스는 예상치는 1.99였거든요. 근데 1.9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본다고 하는 월가에서는 한 2.1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했죠. 근데 이제 웬걸 1.98이 나오다 보니까 1센트가 빠졌지만 상당히 실망감이 크게 발생한 거고요. 근데 그 이후로 봤더니 직원들의 코로나 방역 비용에 대해서 한 11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 넘는 비용을 썼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이 쓴 거죠. 정말 많이 쓴 건데 왜냐면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보니까 소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비용도 증가하겠네라는 그 내용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모습 보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무거운 주식인데 7%면 하한가 그런 기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은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추세가
홈디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인텔. 인텔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SK이닉스가 한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로 사실 뭐 여러 가지 인텔이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텔은 이번 주 어느 정도 하락했습니까? 네, 인텔은 이번 주 2.78%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 인텔은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7나노 공정 관련해서 자신들이 자체 생산을 못 해가지고 네, 삼성에게 맡기느냐, TSMC에게 맡기느냐라고 하면서 네. 결국에는 뭐 TSMC에게 넘어가긴 했지만 그런 자체 생산력도 안 좋아진 모습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애플도 6월 달에 이런 인텔과 더 이상 네, 엔텔의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이 애플이 이렇게 인텔과 작별을 고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네, M1 자체 칩을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아크인베스트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인텔이 지금 전 세계 PC와 이 모바일 시장에 있어서 이런 프로세서의 99%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M1 자체 칩으로 인해서 향후에 5년 내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런 자체 칩으로 인해서 네, 인텔의 그런 시장 규모가 3분의 1이 줄어든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이고 반대로 애플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자체 칩을 개발하나 기업들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텔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SK하이닉스에게 분사를 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경쟁력 있는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우선이겠지만 고객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데 가장 큰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마저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사실 이런 행보는 뭐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자기네들이 뭐 2차 전지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도 43달러 선까지 떨어졌지만 그 후로 좀 시원스럽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4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분위기를 좀 다시 바꿔서 베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로는 테슬라 어제도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주간으로 보게 되면 16.66% 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의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첫날은 말씀을 다 드린 것처럼 S&P 5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네. 그 다음날 올라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모건스탠리가 3년 만에 비중 확대기를 제시했는데 모건스탠리가 어떤 회사냐면요. 3년 전에 제가 모 방송에서 이걸 똑같이 출연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테슬라 주가는 10달러짜리 기업이다라고 평가했던 그런 IB였는데 지금은 네. 완전 다른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테슬라가 바뀌었구나 하는 네. 거에 대해 인정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에 5조 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자까지 해서 모든 분 다 수익권이에요. 그렇죠. 다 이깁니다. 다 이기. 예. 우리도 이익, 너도 이익, 나도 이익.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공단까지 네. 예. 갖고 있고 주식 갖고 있거든요. 더 가자 해야겠죠. 예. 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런 걸 보면서 월가에서 그럼 나 좀 팔아볼까 하는 분들한테 테슬라 랠리에 반대편 서지 말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누구라는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아, 진짜 그 기사의 뭐, 제목이 그렇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걸 누가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엄연히 얘기하면 지금 탑 10에 들어가지만 네. 시총을 보게 되면 실적이 탑 10에 들어가 실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 시기마다 주식을 스타가 있었다. 네. 지금의 스타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상승을 제가 뭐 지금부터 저는 출발이라고 보면서 좀 길게 보시라고 조언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비중이 크신 분들은 좀 보면서 비중을 줄일 필요 있겠지만 네. 없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포트에 담아볼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에요? 네, 지금 가격도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네. 지금 모건스탠리 얘기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차를 팔아서 돈을 벌었지만 향후에는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면 차 안에서 뭔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뭘 작작하냐에 따라서 그 매출이 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 운전 안 하면 뭐 하실 거예요? 영화 보거나
뭐 데이트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예, 그건 미래까지 본다고 그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투자 의견을 그렇게 자주 내놓지 네,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뉴 스트리트 리서치에서 11월 19일에 나온 목표 주가가 578달러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540달러 예, 540, 예. 그리고 지금 메릴린치에서도 최근에 500달러 수준의 목표 주가 지금 근데 보면은 항상 피드백이 좀 미국은 빠른 편이잖아요. 바로바로 또 올려서 지금 거의 500달러 수준에 다시 임박한 당중에 508달러 선까지 넘어섰는데 과연 또 얼마나 목표 주가가 더 상향 조정될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트 두 번째 종목은 보잉? 예, 네, 보잉입니다. 아, 보잉 맞죠? 네. 사실 보잉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 중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네. 10매인데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물려 있는 거죠. 물려 그쵸. 있는 건데 737 맥스 기종 정확히 737 맥스 8인데 곧 운항이 재개될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영방 항공청 청장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네. 곧 풀어주겠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예, 타시라고 그러면 뭐 저는 안 탈 거예요. 안 탈겠습니까? 네. 못 근데, 타죠. 그러니까 불안한데 네. 제가 이제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타볼까 하는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면 보잉이 사실 뭐 아시겠지만 에어버스 외에는 하나밖에 없는 회사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뜨는 걸 보고 왜냐면 그게 12월이에요. 네.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737 맥스 기종 한번 뛰어볼게 12월에. 그러니까 뜨는지 한번 보면서 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사서 정상화되면 가장 수익이 크겠지만 조금 더 조심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보잉도 역시 이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보잉이 코로나 피해주하고 수혜주라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피해주요. 보잉. 피해주죠. 네. 피해주라서 엊그저께 저기 뭐였죠? 그 운항 재개 소식이 나와서 딱 급등했는데 네. 그다음에 좀 지났더니 오후 2시에 뉴욕이 학교를 닫는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주가에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것도 코로나 추이를 보시면서 네. 메시지 주시기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모더나 보겠는데요. 모더나의 주가도 이번 주 11월 16일에 또 최고가 흐름까지 네. 보였습니다. 103달러 선까지 찍었다가 지금 네. 92달러. 지금 많이 네. 내려왔죠. 똑같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까지 누가 더 영업을 잘할까라는 것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라는 것도 다른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보이는 것 보시게 되면 유리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예요. 4달러.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위에 있는 모더나 화이자가 조금 비용이 좀 나갑니다. 비싸요. 예,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올라갔지만 향후 주가 추이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화이자 다음으로 곧 승인 신청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무더기로 나올 겁니다. 무더기로. 무더기로 나올 거니까 거기서 한번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화이자는 영하 70도라는 어떤 그런 게 어렵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모더나는 준수하게 2도, 7도에 30일 동안 그다음에 영하 20도 한국에 있는 탑차입니다. 탑차 때 6개월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모더나가 유리한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많은 분이 선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네. 이런 거죠. 화이자는 들어본 기업이에요. 그쵸. 이미 약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모더나는 익숙하지 않죠. 모더나는 이게 약간 모더나. 이게 이거 약간 최근에 나온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걸 얼마나 깰 수 있는지 그게 곧 매출로 이어질 거니까 그런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회를 접종하게 되면은 거의 한 7, 8만 원 돈을 모더나는 맞아요. 써야 되고요. 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약 4,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한 3, 4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냥 이제. 한 4만 원 정도 하나? 네, 네, 그 정도 하죠. 네. 그걸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독 싸니까. 근데 또 이제 약간 싼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또 비싼 걸 맞으시겠죠?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더나를 맞았는데 네. 모더나 때문에 이런 휴증이 생겼는지 예? 아니면 진짜 원래 있었던 건지 근데 네. 기사가 한번 나가버리면 아까 그쵸. 독감 백신을 600만 개를 폐기 처분하듯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릴 때 보면 30달러짜리 버리느냐 3달러, 4달러짜리 버리느냐는 크게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쪽을 약간 기울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시고 예. 아, 이제 약을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맞을 수 있을지 여부는 뭐 내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뭐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3개, 워스트 3개 이렇게 해서 여섯 종목 확인해 봤고요. 오늘 밤 뉴욕적인 체크 포인트 볼까요? 네, 오늘 밤 나오는 거는 기존 주택 판매인데 잘 나오겠죠. 네. 요즘에 잘 팔립니다, 주택이. 잘 나올 것 같고요. 실적은 풀락컨데 이거는 뭐 가벼운 종목이니까 네네. 넘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오늘도 보시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냐, 팽팽하게 맞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인데 월마트는 이게 피해주도 아니고 수혜주도 아니고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월마트는 약간의 수혜주 들어가죠. 왜냐하면 휴지하고 손소독제를 또 막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네. 휴지를 막 사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휴지를 뭐 한 명당 뭐 두 개씩 사라 이렇게 이미 붙어있더만요. 근데 이제 이 월마트를 저희가 최초 발굴한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월마트는 2년, 3년 전만 해도 가면 살 게 없었던 그런 월마트였는데 지금 이제는 아마존과 당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바로 그 포인트는 온라인 매출에 대한 급성장이거든요. 네. 온라인 매출을 급성장시키면서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자로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라서 네. 제가 보기에 월마트 주가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맥 더글라스라고 하는 CEO께서 워낙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급여도 올려주고 네.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 노동자 뭐라고 그러죠? 그런 서비스직 분들 예, 어려운 그런 분들이잖아요. 네.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직원 힘을 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니까 오늘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정 노동자라고 감정 합니다. 노동자, 예, 감정 노동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주미 종목 발굴은 월마트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주가는 152달러 수준이고요. 월가 목표 주가가 최근에 최고로는 180달러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